네, 안녕하세요. 컴샵입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네, 오늘은 뭐 PC 조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컴샵입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두 번, 세 번, 네번 보내시고요. 네. 오늘의 시스템은 i5 13500 CPU가 나왔습니다. 혹시나 해서. 아마 나온 거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예. 13000, i5가 13600K, 뭐 KF, 뭐 이런 버전은 나왔었는데, 이게 동시에 다 다발적으로 이렇게 쫙쫙쫙쫙쫙 나오는 게 아니라, 순차적으로 나왔는데, 13500이라는 CPU가 새로 나왔는데, 요게, 뭐, 요 밑에도 13400도 있고, 13400F도 있고, 뭐, i3, 뭐, 13100 나왔나? 안 나온 것 같아요. 예. 순차적으로 요렇게 나오는데, 13500이 나왔다라는 점. 그리고, 이 13500은 과연 발열이 어떨까?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. 그죠? 그리고, 요 PC 쿨러에서 G6 BK 하이 퍼포먼스 CPU 쿨러라고 새로 나왔습니다. 펜도 130mm고요. 예,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써 있어요. 뭐 좋은 것 같아요. 인텔하고 AMD 소켓 AM5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뭐 AM4나 AM5나 뭐 크기는 비슷하니까요. 요것도 한번 궁금하고. 그리고 맥셀리트 카운트 예, 750W 들어갑니다. 요게 이제 시소닉 요 저희는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, 아무튼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요거 원래 돈 주고 사야 돼. 돈 주고 사야 돼. 15,000원 주고 사야 되지만 저희 쪽에도 감사하게도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요 케이블은 서비스로 제가 해드립니다. 15,000원. 요거 뭐 물론 이 금액이 거의 한 230만 원 정도 되는데, 그거에 비해서는 예, 뭐 작은 금액이지만, 그래도 이렇게 뭐 230만 원, 250만 원 뭐 이런 컴퓨터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 제가 큰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. 15,000원도 큰돈입니다, 여러분. 예,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원에 계신 분이 이제 그 신청을 해주셨는데, 퀵이 원래는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수원이면 해드리는데, 요런 것까지 제가 이제 서비스 해드리고, 뭐 퀵도 무료로 해드리고, 이것도 무료로 해드리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. 예. 퀵은 제가 착불로 한 10,000원에서 15,000원 사이 나올 거예요. 아무튼 말이 좀 길었네요. 그리고 이제 어로스, 요거 이제 요 메인보드가 760M 어로스 엘리트 DDR4예요. 예, 근데 아 이거 DDR5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. 인기가 너무 많아요. 예,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DDR5 버전은 뭐 재고도 없고, 뭐 재고가 뭐 있을 때 장바구니에 잠깐 담가놨는데 곳에 또 나가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. 그 손님한테도 이제 요 DDR5, 물론 가격도 DDR5가 한 5만 원, 6만 원 정도 더 비싼가? 램은 뭐 가격 차이가 그게 뭐 크진 않은데, 뭐 이거죠. 램은 한 10,000원 정도 차이가 날 거야. 10,000원에서 9,000원 정도?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합치면 요게 이제 DDR5로 넘어가 버리면 가격적인 거는 뭐한 8만 원, 9만 원 차이가 나지만 성능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조택의 오늘의 이제 트리니티 4070 Ti 요거 들어가고, 그리고 케이스는 예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30 플러스, 요거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아마 이제 주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, 이 요런 4070 Ti 주문할 때, 4000 시리즈 주문할 때 요런 케이블을 또 이렇게 쓰려면, 예, 요거 12핀 요 케이블을 쓰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예, 그렇죠. 풀 모듈러, 요게 풀 모듈러입니다. 예, 풀 모듈러를 주문하셔야지만이 요런 케이블을 쓸수 있다. 풀 모듈러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어댑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, 그러면 또그뭐 이슈가 있잖아요. 뭐 탄다 만다.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한뭐좀 판매 뭐 많이 굉장히 많이 한건 아니지만 판매를 좀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있었던 건 없었다.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, 예. 그래서
요 카운터 요거는 파워를 구매를 하면 요거만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케이블도 이제 슬림팩 슬림팩으로 이게 맥스엘리트 파워 뭐 시소닉하고 맥스엘리트를 많이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좋은 게 있어. 케이블을 따로 사야 되니까 요 플랫 케이블 요것도 사야 되고 어떤 걸 이제 만약에 나는 이제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이게 세트로 완전히 들어있으면 슬리빙 케이블을 만약에 사면 슬리빙 케이블 값이 하나 더 나가잖아. 그러면 내가 돈이 뭐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1.5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케이블 뭐 슬리빙 케이블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맥스엘리트는 좋은 게 뭐냐면 보시면 슬리빙 케이블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. 슬리빙 케이블 내가 옛날에 한번 뜯어봤어 이거. 요거는 슬리빙 케이블 요렇게 슬리빙 케이블 버전이 있어요. 요런 거 조금 더 깔끔한 거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? 요건 이제 슬리빙 케이블이에요. 이렇게 구매하시면 돈이 1.5배가 드는 게 아니라 한 배, 그러니까 하나로 된다. 뭐 그런 말씀이죠. 그래서 일단은 요거 다시 조립해보고 G6 요거의 발열도 뭐 잘 잡는지 13,500은 또 발열이 어떤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립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풀 모듈러 구매를 하라는 이유는 요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어제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그 CPU 요 핀이 요게 이제 8핀이냐고 4핀 있고 어떤 것도 8핀만 있고 어떤 것도 4핀만 있는데 요게 또 이제 발열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나가는 컴퓨터는 요거를 이제 두 개 다 연결해서 요거 물론 이제 하나만 연결해도 작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요렇게 이제 있는 거는 그만한다 이유가 있는 거라서 요거 두 개를 연결해야지만이 요쪽에 이제 케이블하고 요쪽 발열 그러니까 하나에 물이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그게 양분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 지금 보시면 이제 풀 모듈러 시소닉이지만 요게 맥스엘리트죠.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공유가 돼요. 공유가 돼가지고 요 케이블 코에이블 이거 따로 팝니다. 15,000원인가 18,000원인가 뭐 배송비까지 하면 거의 2만원이죠 저도 이거 샀어요. 저도 샀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요쪽에 요쪽에 연결 GPU 요쪽 이렇게 연결하셔야지만이 풀 모듈러 그래야지 파워가 이게 풀 모듈러 사야지만 여기 연결이 된다라는 점. 12핀짜리 요거 시소닉 아무튼 요거 공용이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 이게 공용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요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. G6 조립하면 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조텍 4070Ti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조텍이 여기 뒤에도 이렇게 두 개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내놓는데 요거까지 하나 더 제거하면 또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.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시네벤치도 지금 현재 이제 풀로드 해가지고 대략 한 10분 정도 돌릴 건데 온도도 뭐 한 지금 한 60도 정도 뭐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. 52도 뭐 60도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요거 한번 10분 후에 8분 후에 한번 온도 한번 볼까요? 온도도 한번 한 60도 뭐 60도 뭐 요 정도 쿨러면 제가 뭐 10분 후나 뭐 지금이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요 정도 급이면 온도는 뭐 60도 정도 뭐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. 온도는 13,500이 그렇게 발열이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쿨러 하나짜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기본 쿨러 말고 그러니까 사제 쿨러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 쿨러 하나짜리 있잖아요. 이 듀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그런 거로 하셔도 아마 온도 방어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3,500 점수나 한번 볼까? 점수도 뭐 잘 나오겠죠. 5800X3D 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13,500 네,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쁘네요. 그죠? 깔끔하고 이렇게 포인트만 이렇게 조텍 거 이렇게 포인트만 이렇게 딱 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쁘고 요거 케이블도
이렇게 막, 어? 여러 가지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짜리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더 깔끔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깔끔하게 13,500 CPU에 대해서 13,500 CPU를 알아본 건 아니죠.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조립 컴퓨터 뭐 많이 문의 주시고요. 카페에. 네.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